저한테 이러시는 이유가 궁금해서요. 국감장에서 사적인 감정이 묻어나시는 것 같아서요. 날 어떻게 보고 그딴 소리를 하는 거야, 강 의원님. 극중에선 찬바람 쌩쌩 불던 두 분도 현장에선 이렇게 꽃미소를 주고받으시네요. 혹독한 촬영 스케줄 안에서도 카메라만 꺼지면 여기저기 웃음꽃이 만발하는데. 그렇다면 늘 현장에 웃음을 선사하는 해피바이러스, 촬영장 최고의 분위기 메이커는 누굴까요? 김갑수 선배님이 제일 분위기 메이커신 것 같아요. 김갑수 선배님이요? 김갑수 선배님이 너무 재밌어요. 네. 김갑수 선배님이 분위기도 너무 재밌게 해주시고 편안하게 해주시고 되게 밝으신 것 같아요. 의외로 애교 생각보다 많아요. 쉴 때 의외로 장난도 많이 치고 그래요. 보좌관 분위기 메이커, 몰표에 빛나는 김갑수 선배님. 뭐 똑같은 생각이야. 그러고 있잖아. 거기서 배우들도 모자라 마이크와도 친화력을 자랑하시고요. 신민아 선배님의 미소를 이끌고. 야, 밑에 뭐 깔아주는 거 아니야? 이정재 선배님의 웃음 데시벨을 최고조로 상승시키는 촬영장 웃음 요정이십니다. 장난치지 마셔. 근데 누가 막 칵칵 그래도 멈추지 말고. 선배님 한마디면 촬영장 전체가 들썩거릴 정도인데요. 지금 가시중에 NG 내시고도 이렇게 귀여우시게 있습니까 선배님? 지친 현장에 늘 웃음을 몰고 다니는 김갑수 선배님의 열연, 오늘도 감사합니다 선배님.